네, 정의당 대표 여정국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5월 대선 준비단을 구성해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단장을 맡아서 역할을 해오신 우리 박원석 사무총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선 준비단 첫 공개 회의를 통해서 후보 선출 및 대선 전략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세습된 불평등이 갈수록 구조화되고 강화되는 사회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폭발적인 분노와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강풍은 세습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좌절이자 이에 맞서는 몸부림입니다. 기후 위기는 북극곰이 살지 못 살지가 아니라 우리 삶이 계속 될수 있을지 우리 일자리가 앞으로 유지될 것인지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기후위기를 이미지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재 자체가 차별인 사람들의 절규는 더 이상 절규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에서야 우리 사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20대 대선을 이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언론에서 당대표를 볼 때마다 대선 후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정의당 대선 후보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뜻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대선 후보 한 명의 정치적 통찰로 대선을 치룰 생각은 없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한국 사회의 일대 전환을 담은 비전을 통해 대선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적 전환의 가치를 실천할 구체적 과제들을 정의당만이 아니라 이에 저항하는 모든 사회 세력, 개인들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후보를 가시화하는 과정 역시 이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가 마주한 이 위기를 정폭시킨 기득권 정치에 맞서 새로운 정치를 여는 데 공감하는 모든 사회 세력과 개인들이 함께 모입시다. 정의당이 기꺼이 반기득권 정치 동맹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기후 위기, 차별에 맞서는 가치 연합을 통해 국민의힘의 가짜 공정과 민주당의 기득권 수호에 맞서 보통 시민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하고 함께 사는 평등 국가의 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